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전국 인구 감소 위기 지역을 대상으로 디지털 관광 주민증이라는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외지인들에게 관광지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 생활 인구를 늘리려는 사업으로 도내에서 7개 시군이 참여 중인데요. 그러나 사업 취지가 무색하게 홍보가 부족한 데다 실제 이용 실태 파악도 안 되는 등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다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월군의 대표 관광지 청량포입니다. 성인 1인당 입장료는 3,000원, 지역 주민이면 할인을 받아 절반만 내면 됩니다. 주민이 아니어도 관광지 입장료를 지역 주민만큼 할인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한국관광공사는 인구 감소 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 디지털 관광 주민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방문할 지역의 관광 주민증을 발급받으면 관광지에서 숙박, 체험, 쇼핑 등에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실제 현장에서 유용한지 알아봤습니다. 관광지를 방문할 때 QR코드를 인식해 할인증을 생성하라고 돼 있지만 매표소 어디에서도 QR코드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관광지 관계자들도 관광 주민증이 뭔지 제대로 모릅니다. 제도 홍보와 운영 방식이 미흡하다는 지적입니다. 홍보가 부족하고요. 이건 내년 정부에 안 만들지 실제 QR은 안 받았어요. 관광객에게 제공되는 할인 혜택을 참여 업체가 고스란히 부담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대부분 지자체들은 국가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공시설 외에 할인 혜택을 제공할 민간업체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할인 혜택이 지극히 소액이거나 인터넷 예매 등 다른 수단으로도 가능한 경우가 많아 이용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보장되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금전적으로. 금액이 얼마 안 되면 또 번거로워가지고 또 이렇게 뭐 안 할 수도 있고 수는 2천 원. 한 3만 원 되는데 마음 해지는 혜택이 되지만. 한국관광공사는 인구 감소 지역의 생활인구 확대가 제도의 목적이라면서도 정확한 이용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체가 모든 사람이 이용했다고 해서 통계로 잡히지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그 협조를 해줘서 이렇게 잡히는 게 있고 안 잡히는 게 있고 하기 때문에 올해 디지털 관광 주민증 참여 지자체는 전국 34곳으로 늘었습니다. 발급자 수도 150만 명에 이릅니다. 강원도 내에서도 7개 시군에 33만 300여 명이 관광 주민으로 등록했습니다. 지역 소멸 위험이 현실로 닥친 가운데 생색내기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